치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작업 치료, 그리고 운동 치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서울 아산병원에서 우리 치매 재활 치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신경과 선생님 이재용 교수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치매에서 결국은 우리가 그 증상이 시작되고 나서 처음에는 잘 진단이 안 되겠지만 우리 아까 강조했죠. 경도인지장애부터 시작해서 치매로 진행되는데 결국은 이게 치매로 아주 그 진행해 버리면 뭐 약물 치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치료 하겠지만 결국은 진행을 늦출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모든 치료에서 효과 있는 게 보통 보면 이제 경도인지장애 요 시기에서 이제 치료가 이루어져야지 완치는 안 되더라도 물론 완치할 수 있는 치매가 있다고 들으셨겠지만 그 치매의 어떤 진행 속도를 늦출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뭐 좀 신문을 좀 보니까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보니까 남자가 80세고 여자가 86세로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보면 이제 그리고 뭐 그 우리가 과학적으로 우리가 최대한 살 수 있는 나이가 115세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115세. 115세라는 거는 그동안에 그냥 계속 이렇게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 조사했을 때 115세 이상 살게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정말 100세 시대, 정말 장수대인데 그렇게 오랫동안 나이 동안에 정말 내 기능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바른 건강을 가지면서 산다는 게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뭐 치매가 뭐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아까도 설명 들으셨겠지만 뭐 유전적 원인도 있고 왜 발생하는지 모르는 게 발생하지만 우리가 그런 그 뇌 건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조기 그런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빨리 그 병원에 오셔가지고 그 진단을 받고 물론 아니면 상관없지만 진단을 받고 그런 치료를 하는 게 그런 뇌 건강을 계속 그 악화를 늦출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먼저 인지 치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인지 치료라는 게 인지라는 아까 인지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인지 치료가 결국 우리가 치매 환자로 봤을 때 결국 우리가 인지 치료를 해가지고 환자한테 어떤 그걸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를 할 수 있는 그 남아 있는 기능을 어떻게든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목적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삶의 질을 좀 더 좋게 하는 게 이제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인지 치료의 종류라는 게 뭐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뭐 굉장히 많은 텀을 씁니다. 뭐 인지 훈련이라는 말도 쓰고 뭐 인지 재활이라는 말도 쓰고 뭐 여러 가지 그 하는데 제가 이제 재활학과 의사다 보니까 이제 재활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잠깐 뭐 말씀드린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재활이라는 그 개념이 꼭 뭐 치매 환자를 재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여러 가지 뭐 다쳐가지고 뭐 척수가 손상했다거나 아니면 뭐 아까 뇌 중풍이 일어나서 그런 반수 마비가 생겼다거나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주어진 조건 하에서 어떤 최대한의 그런 기능을 그런 잠재적 능력을 발달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그 어떤 그 치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어떤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장애를 어떻게든지 최소화시키고 어떻게든지 그 진행을 늦추게 하는 게 이 재활의 어떤 그런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인지에 관련해서 인지, 그러니까 치매 환자를 위한 그런 인지 훈련하고 인지 재활의 그 차이는 뭐냐 하면 그 인지 훈련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크게 차이는 없을 수는 있습니다. 인지 훈련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인지를 타겟으로 하는 거죠. 인지를. 우리가 알츠하이머병이라는 거는 이제 기억력이 이제 주 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억력을 회복시키거나 아니면 기억력을 뭔가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상하는 차원에서의 그런 치료 방법들. 그런 것들을 이제 뭐 1대1로 치료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집에서 치료한다거나 아니면 뭐 컴퓨터 앞에서 치료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인지훈련이라고 그러고 또 우리가 또 인지자극치료라는 그런 말을 말했습니다. 우리 인지자극치료라는 거는 우리 우리 국가에서 많이 하는 그런 치매 우리 센터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복지관 이런 데서 하는 뭐 웃음 치료, 뭐 미술 치료, 뭐 미술로 한다든가, 뭐 아니면 뭐 음악 치료 한다든가, 그 많이 뭐 없는 그런 그룹으로 주로 하는 치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인지 자극 치료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인지 재활이라는 건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지 이런 훈련인데 뭔가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이 환자가 왜 인지가 떨어져서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가족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 인지 환자가 이제 치매가 하고 나서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뭔가 바라는 바도 있고 조금 더 어떻게 더 했으면 좋겠다. 그 누구나 다 우리가 인지 치매 걸리면 그게 완치가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그 어떤 그 기능을 어떻게 좀더 잔존 기능을 또할좀더그 좋게 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이제 포괄적으로 인지 훈련이 인지 재활에 포함된다고 볼수 있고요. 아까 전에 그 인지 재활이라는 거는 어떻게 봤을 때는 뭐그 그런 아까도 말씀해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운동 치료, 운동을 할수 있는 그런 것도 다 포함된다고 하는 포괄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가족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목표를 치료 목표를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생활상의 그뭐뭐 일상 중에 중요한 사건을 기억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든가 아니면 또 물건을 또 자주 잊어버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건을 간수하는 그런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정보를 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런 것들을 또 얘기할 수 있고 또 이제 치매가 좀뭐 조기 치매이신 분들도 많이 또 우울해하시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취미 활동을 회복한다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활동을 배운다거나 그런 것들을 의료진과 환자 가족들이 같이 합의하면서 이제 결정하는 것에서 이제 목표를 잡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느냐? 저희가 그래서 그 인지 재활 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활학과에. 그래서 물론 우리 신경과 선생님께서도 같이 참여를 할수 있고 뭐 하겠지만 우리 전문의가 있고 그리고 인지 치료 전문가가 이제 작업 치료사 뭐 심리 치료사 이런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운동을 또 굉장히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운동이란 게 그러니까 물리 치료사도 필요하고요. 또 가끔씩 우리 뭐 혈관성 치매이신 분들은 주로 그 언어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어 치료사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뭐 사회사업사 여기에는 반드시 가족이 이제 가족이 들어오는 거죠. 가족이 같이 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해야 되고 그 목표를 잡아야 될지 그런 식으로 토의를 하는 게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츠하이머 그 이제 병은 기억이 가장 중요하니까 기억 훈련을 어떻게 시키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그 말이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보상적 기억 기법, 교정적 기억 기법 이렇게 말했지만 쉽게 생각하면 교정적이란 것은 정말 기억력을 회복시키는 훈련이라 볼수 있고요. 보상적이란 것은 이미 손상된 기억력을 할 수는 없지만 그거를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의 어떤 방법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상적 기억 기법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충분히 이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예를 들면, 그 보상적 기억 기법은 이제 우리 잘하는 거죠. 우리 요즘 이제 뭐 전자기기가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누구나 다 기록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저기, 그런 폰에다가 그렇게 달력이 있으니까 그런 걸다 메모하고 이런 것들 다할 수가 있죠. 그 메모하고, 아니면 스케줄 표 만들기 달력이죠 달력 달력에 하고 또 필요하면 알람을 이용할 수 있고 그죠? 요즘 워낙 이제 뭐 생활이 복잡하고 이제 멀티태스킹이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알람이나 이런 달력이 없으면 정말 우리가 기억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하는 그런 것들을 치료에 이용하며 이런 것들이 보상적 기억 치료 기법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측면에서 교정적이란 말은 뭐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겠죠. 시공간 물질을 시공간을 기억하는 방법, 뭐 어떤 예를 들어서 화투 모양이나 위치를 뭐 기억한다거나, 그리고 반복하고 운율하고 단어를 연결해서 같이 뭐 암기하는 방법들, 뭐 앞글자만 기억한다거나, 우리 옛날에 보면 막그 저기 뭐 우리 시험 칠때 단어 외우는 그런 방법 있지 않습니까? 한참 막한개막 쓰면서 막 색칠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뭐 그런 식으로, 뭐 그런 어떤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류해서 기억한다거나, 또 특히 또 시각적으로 상상해서 기억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떤 그 생생한 그림 같은 걸 기억해서 그런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하는 방법, 또는 연결된 문장으로 기억하고 뭐 핵심 파악, 뭐 이런 방법들이 치료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이 치료를 한다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다 정상에 할 필요는 없고요. 조기 치매 환자들, 이런 환자들은 기억력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하는 것이 이제 그 기억력 감퇴를 둔화시키는 치료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또 특히 할수 있는 게 이제 전산화 인지 치료가 있는데요. 그 컴퓨터 앞에서 하는 거죠. 컴퓨터 앞에서
이제 치료사와 1대1로 치료를 하는 방법인데요. 이 전산화 인지재활 치료는 사실 과거에는 사실 그렇게 많이 각광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연세 드신 분들이 그 어떤 그런 컴퓨터에 대해서 적응을 잘 못하는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아날로그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컴퓨터 화면에 잘 적응을 못했던 그때는 아마 이 치료가 그잘 많이 활용화되지 않았죠. 못했죠. 개발은 됐는데.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컴퓨터가 나온 지꽤 오래됐으니까요. 벌써 뭐한 20, 30년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연세가 70, 심지어 80 되신 분들도 컴퓨터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반응이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하면 이게 좋은 게 뭐냐면 그냥 우리가 뭐 종이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컴퓨터 하면 이게 훈련을 또할수 있음과 동시에 평가도 할수 있고 그 환자가 했던 그런 그 어떤 그 수행 속도 같은 게다 기록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치료를 할수 있는지 그게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드백이 되는 거죠. 피드백. 어떤 치료를 더할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전산화 치료가 굉장히 좀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그림을 일단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림을 기억하면 이게 막 화면이 지나갑니다. 이 컴퓨터 화면 생각하시면 이제 해서 화면 지나가면 자기가 본 그림을 보고 기억하는 이런 훈련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림 대 그림으로 기억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림 대 단어. 아니면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고 대신 단어를 이제 제시를 쭉 해주는 거죠. 이렇게 뭐 만일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보이지 않지만 뭐 사과가 지나가면 사과를 클릭하면 이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기억력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또 단어를 보여주고 또 그림을 기억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그 반응에 대한 그런 피드백을 그런 시각과 청각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되고요. 이게 난이도가 다 있습니다. 난이도가 있는데 뭐 최소 단위부터 최대 단계까지 그 난이도에 따라서 할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게 그 시간에 따라서 그 반응하는 시간에 따라서 그게 단계를 점점점 이제 높여가는 거죠. 그래서 또 예를 들면 이제 쇼핑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예를 할수 있습니다. 쇼핑이 이제 뭐 하는 거를 일제시 컴퓨터로 보여주는 거죠. 뭘 사겠다 그러면 그게 어떤 게 해당되면서 그림에서 매치하고 그리고 이게 카트에 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컴퓨터 할수 있는 거거든요. 뭐 실제 뭐 슈퍼에 가서 그런 걸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컴퓨터로도 충분히 이제 우리가 쇼핑한다거나 아니면 뭐 은행에서 돈을 찾는다거나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일상생활 동작 이런 것들을 이 컴퓨터로서 이제 훈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죠. 이 컴퓨터가 좋은 게 뭐냐면 환자 한 명당 했던 그 기록이 다 남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난이도를 더 높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그 난이도를 좀 낮춘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조절해서 할수 있고 나중에 이 환자가 얼마나 좋아졌는지도 이제 서로 이제 보호자하고 얘기도 할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로 이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환자 네 가지를 하나, 둘, 셋, 넷 저희가 그림을 기억하셨다가 기억을 다 하셨으면 버튼을 좀 그렇게 누르세요. 그림을 보시 그림을 보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시작해 볼게요. 아까는 9개였는데 지금 4개 정도죠. 그렇게 그림이 이제 지나가는 겁니다. 그림이 지나가래. 지나가는 것 중에 아까 본 그림이 나오면 버튼을 누르세요. 굉장히 집중하지 않으면 잘 하기 힘든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집중력 훈련도 될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집중력 훈련, 기억력 훈련 이렇게 다 가능합니다. 눌러서 네, 맞습니다. 이렇게도 볼수 있고요. 안에 있는 이렇게 단어를 기억하셔서 그림으로 찾으시는 겁니다. 단어를 보여주고 단어를 나서 다 기억하셨으면 버튼을 누르세요. 단어 숫자가 3개니까 이건 아주 낮은 단계로 볼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 환자분이 더 잘하시게 되면 단어를 많이 더 많이 보여주고 그걸 기억하게 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맞추는 거죠. 이렇게. 네, 맞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뭐 앞에 있는 단어를 숫자를 기억하고 기억하셔서 그 그림으로 숫자를 여기서 찾으시는 이제 겁니다. 기억하는 단어를 방법을 다 보여주고 기억하셨으면
버튼을 누르세요. 지금 제가 지나갔는데 숫자를 이제 제시하고 나서 이제 거꾸로 하라는 거는 그런 거는 또 거꾸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네, 거꾸로 기억해서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좀 더 이제 네, 뭐 기억도 중요하지만 좀 더 집중력을 또 좋게 그렇게 하는 훈련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좀 길긴 한데 다 볼 수 시간이 안 돼서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전산화 인지 훈련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뭐 전산화 인지 훈련은 이거를 뭐 치료사가 뭐 매일 와서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자분이 오셔가지고 다 매일 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집도 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있습니다. 뭐 이런 게 뭐 시중에서도 사실 많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제 가정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이종 교수도 강조했지만 우리가 사회적인 10에서 이때 활동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기 치매 환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체적 활동 이런 어떤 일상생활 참여 그러니까 가정에서 있어서 그런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우리가 인지 지침서를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집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외래에서 인지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가정 환경에서 인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인지적인 문제의 향상과 독립적인 일상생활 질을 높이기 위한 거죠. 그래서 크게 이제 기억력, 논리력, 일상생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를 보면, 뭐 예를 들어서 기억력이면 이제 낱말 퍼즐 같은 거,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이제 퀴즈로 맞추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단계별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가로 뭐 해서 두 글자씩, 3단계니까 이제 조금 쉽겠죠. 1번, 우리의 소원은 이제 통일, 뭐 나오잖아요. 통일, 뭐 이런 식으로 뭐 할 수 있고, 새로 하면 일을 하는 곳 작업장 두 글자로 하면 뭐 일터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맞춰 나가는 거죠.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책을 보면서 직접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논리력인데 이제 숫자 계산력이죠. 계산력도 이제 하기 때문에 같이 계산력을 이렇게 보면서 뭐 여기 안에 숫자가 들어갈 숫자들 1, 2, 3이니까 4, 뭐 7, 8 뭐 이런 거 보면 10죠, 그죠? 아니면 2, 6 사이에 들어가는 숫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거를 이제 논리력을 하는 거고 또 일상생활 동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대중교통을 뭐 이용하여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죠. 문제를 보시고 이제 문제 푸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인지 훈련을 하면서 더 좋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치매 환자들은 또 환경 개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뭐 보호자분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좀 친숙하고 일관성 있는 환경 그리고 지나친 소음과 지저분한 것은 좀 금해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좀 불교에서 논다거나 그 대조되던 색상 재질을 사용하여 환자가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환경을 개조를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분 없겠죠. 좀 깔끔하게 이렇게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물건이 있으면 이제 유리로 된 장식장에 집어넣는 게 좋고요. 좀 아무래도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꼭 필요한 소지품만 밖에 이제 잘 보이는 곳에 이제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치매 환자를 위해서요. 그리고 위험 요소가 되는 이런 세제라든가 위험한 약물들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놔두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또 그 치매 환자의 의사소통에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너무 이제 막 그 보면 외래에서도 아마 그런 게 보는데, 굉장히 사실 또 좀 보면, 물론 좀 성격이 좀 이렇게 괴팍해지고 우리 행동 이상 증상이 나타날 정도의 그런 식으로 발생하면 보호자 입장에서 굉장히 괴롭거든요. 사실 괴롭기 때문에 어떤 보호자가 케어하기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말할 때 환자가 굉장히 거부를 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잘 모른다는 데서 굉장히 거부하고 좀 화를 내버리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천천히 좀 말할 때도 천천히 얘기하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짧은 문장으로 얘기하고 그 대답할 수 있는 것도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걸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치매 환자를 위한 그런 의사소통에서 만일 주변에 있으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동작 검사가 또 중요하거든요. 일상생활 동작 훈련이 그래서 우리가 인스트루멘탈 ADA라고 해서 도구적 일상생활이라고 해서 뭐 시장 보기라든가 이런 교통수단, 뭐 돈 관리, 뭐 집안에서 일하기, 음식 준비, 뭐 전화 사용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평가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해서 이 환자한테 필요한 그런 일상생활 동작 훈련을 또 치매 환자들한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달력을 통한 뭐 진압력 훈련, 뭐 약 관리라든가 요리하는 것, 뭐 길 찾는 것, 뭐 등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잠깐 한번 보시면요.
안녕하세요, 유선영님. 오늘은 저랑 전자렌지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사용하시기 쉽게 전자렌지 사용 방법에 대한 순서를 적어 놓았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1번. 5분 말에 넣으면 눌러 문을 연다. 2번은. 음식물을 넣는다. 3번. 문을 닫는다. 4번. 개운이 버튼을 누른다. 5번. 시작 버튼을 누른다. 6번. 삐 소리가 나면 오른쪽 아래 버튼을 눌러 문을 연다. 7번. 음식물을 꺼낸다. 네, 음식물을 꺼내시면은 이 모든 그 전자렌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게 표면이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랑 전자렌지를 사용하시는 법에 대해서 훈련을 시작을 할 텐데요. 제가 이거를 보시기 쉽게 전자렌지 옆에다가 붙여놓아 드릴게요. 만약에 평상시에 전자렌지를 사용하시다가 저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잘 기억이 안 난다 싶으시면은 옆에 있는 이 사용법을 보시고서 사용하시면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으세요. 외워야 돼요. 외우시기가 아마 힘드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 잘 모르겠다, 까먹었다 싶으시면은 옆에 있는 종이를 바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사실 보면 치료가 굉장히 뭐 별거 아니라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정말 치매 환자들이 이제 좀 더 진행되고 있는 환자들이 보면 일상생활 잘 못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이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훈련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그 주변 환자분들께서 굉장히 또 내가 왜 이런 치료를 받아야 되지 하면서 거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도 있고 나는 받을 정도는 안 된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특징이거든요. 이제 약을 먹고 이런 거는 잘 따라하는데 이러한 어떤 치료에서 뭔가 누가 가르치려고 하면요.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뭐 연세 많은 할아버지 분들은 굉장히 거부를 하시죠. 이게. 본인이 이게 그 알짜임병이라고 얘기를 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잘 못하지만 실제 하는 걸 보면 또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보호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이런 훈련들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한다는 예를 들어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 이거는 이제 가상현실 치료 해가지고 꼭 뭐 인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치료자들에게 조금 더. 자, 한번 나랑 공을 나눠보세요. 자, 밑에서부터. 네. 소. 네. 소. 그렇죠. 저 위에까지. 또 막아요. 네, 막아요. 아, 그렇죠. 잘하셨어요. 네.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아니요. 다 할 때까지 팔 올리셔야죠. 쭉 그렇죠. 자, 또 이쪽으로 옮깁니다. 네, 또 틀린 약물 치료가 주가 되겠지만 그게 정말 개발되겠지만 이런 쭉 그렇죠. 네. 활동도 높이고. 네. 너무 앞으로 가셨다. 네. 그리고 이제 운동요법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인지 재활이라고 했던 그 하나의 파트가 운동요법입니다. 아까 제가 왜 뭐 인지훈련, 그죠? 인지훈련, 뭐 인지재활, 뭐 여러 가지 특을 많이 썼지만 크게 이제 운동요법, 인지요법 이런 어떤 비약물적 요법들이 요즘 와서 그런 어떤 근거로 봤을 때 굉장히 치매 효과 있다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치매를 완치는 안 되죠. 완치는 될 수 없지만 아까도 처음에 제가 강조했지만 그 치매의 어떤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 있어 가지고는 이런 인지요법, 운동요법, 이런 일상생활 동작, 내지는 뭐, 식사, 뭐, 뉴트리션, 식사, 영양, 이런 것들이 아주 그렇게 다 복합적으로 잘 돼야지, 이게 치매를 예방도 할 수 있고, 치매가 있을 때 조기 치매에서 치매로 진행하는 것도 늦출 수가 있는 거죠. 운동은 아까도 뭐 강조했겠지만, 이런, 노인의 뇌기능을 방어적 효과가 있고, 알짜임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 치료 효과라는 게 이제 인지 기능 저하, 운동 자체가 이제 운동을 했을 때 실제 우리 뭐 동물 실험이나 뭐 이런 어떤 했을 때 굉장히 뇌 아주 유익한 그런 어떤 그런 요소들이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가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자체가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그리고 일상생활 동작을 증진시키고 특히 또 치매 환자, 특히 노인 환자들이 있어서 낙상의 위험성을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낙상. 우리가 낙상도 굉장히 중요한 요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치매 걸리셔서 낙상에 걸려서 더 안 좋아지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운동 치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운동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어떤 운동을 하느냐?
근데 이게 보면 이제 너무 고강도로 운동하는 거는 사실 시행하기가 사실 어렵죠. 시행하기 어렵고, 특히 뇌 건강 인지 기능에 있어서는 그렇게, 근거가 그렇게 풍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강도나 뭐 중정도 강도로 신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운동 강도나 이런 게 사실 뭐, 그렇다면 뭐, 아, 그러면 고강도 운동을 하면 할 필요가 없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면 또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또 우리가 브레인만 관심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육체적인 것도 중요하거든요. 피지컬한 것도, 그죠? 피지컬. 우리 나이가 되면 점점 노쇠하고, 또 그런 노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또 고강도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근력 강화 운동. 그 연세가 많으시더라도 근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력을. 근력이 떨어지면 그만큼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미교육 요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치매가 단지 뇌 건강을 위해서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운동의 강도는 저강도와 좀 저강도로 하는 게 좋은 게 그런 근거가 있지만, 실제 우리가 연세가 드시고 나서도 계속해서 몸을 신체의 어떤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강도는 고강도 운동도 필요하다는 것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느냐?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느냐? 보면 여러 가지 운동들을 다 복합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운동들입니다. 뭐 근력 강화 운동, 그죠? 우리 근력 강화도 뭐 아령 약간 들면서 하는 그런 운동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운동도 있고, 그리고 유산소 운동이죠. 그리고 트레드밀에서 걷기 운동, 내지는 수영하는 거, 자전거 타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특히 또 균형이 중요하죠. 아까 낙상의 위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균형을 좀 정진시킬 수 있는 운동. 특히 또 중요한 게 스트레칭, 유연성입니다. 나이가 드시면 점점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요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요가를 하면 오히려 더, 너무 또 과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운동 가동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스트레칭 운동을 평소 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운동이 구성된 복합 운동이 이제 치매의 운동 치료 될 수 있으며, 또 그 기억력 저하를 예방할 수 있는 운동도 또한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제가 운동하는 거를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보면 여러분들한테는 좀 강도가 낮을 수 있어요. 목운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치매 환자를 위한 운동인데. 하나. 아마 저기 뭐 홈페이지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아마 이게 이런 거 좀 잠깐 따라 하시면. 네. 그 목부터 해서 점점 이제 하는 어깨 거죠.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게 6분짜리인데요. 이거 다 보여주면. 자, 몸통 운동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반대쪽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무릎 운동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반대쪽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자, 제자리에서 일어나기 운동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느끼셨겠지만 이제 목에서부터 점점 밑 아래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하체 걸어갑니다. 하고 다리 운동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반대쪽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다리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반대쪽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양쪽 발가락으로 올리기 하겠습니다. 하나, 둘, 이게 발목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발목도. 뒤꿈치 들기 운동하겠습니다. 스트레칭 하면서 또 발목을 강화시키는 운동도 중요하고요. 셋.
한 발 쓰기 해서 이렇게 균형을 또 한쪽 발 들기 운동하겠습니다. 균형.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또 밴드죠, 밴드. 고무 밴드를 이용해서 자, 다리 벌리기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유연성 운동도 할 수 있고 또 근력 강화도 할 수 있고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운동이라서요. 셋. 이용해서 하는 운동이 굉장히 또 효과적이고 다리 올리기 운동하겠습니다. 조금 더 하나, 이제 운동이 센 거죠. 보시면요. 둘, 그래서 셋, 어깨 운동 반대쪽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은 뭐 어깨 벌리기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하나, 좀 늘어나는 거, 일라스틱 밴드라 그러거든요. 그런 걸 둘. 네, 두 번만 더 해볼게요. 네, 다섯. 자, 상지 근력 운동이고. 상지 운동 하겠습니다. 네, 아령을 들고 할 수도 있고요. 하나, 둘, 셋. 그래서 뭐 근력 운동을 이렇게 하시고. 네. 근력 운동을 한 게 아니라 이런 유산소 운동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다섯. 그러면 환자들한테도 계속 유산소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듯이 운동이 어떤 운동이 더 좋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팔 들어올리기 해볼게요. 조금씩 하는 게 하나.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그 뭐 균형 정지 운동 그리고 스트레칭 요 네 가지는 병행해서 복합적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저희 아산병원에서는 그래서 치매 재활 치료 프로그램이 이제 신경과에서 모든 치료가 되고 이제 조기 재활 조기 치매로 진단이 되면 재활학과로 이제 의뢰를 해서 네. 재활학과에서 치료 팔 들기 운동하겠습니다. 계속 치료가 이제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냐면 이제 운동 치료, 작업 치료 이런 식이거든요. 전산은 이제 치료 요 세 개제로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네. 6개월 동안에 충분한 목표가 달성된다. 그러니까 목표가 중요하다 했지 않습니까? 뭐 일상생활 동작이라든가 인지 능력이 호전되고 그러면 결국은 이게 뭐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어떤 지역에 그런 기반에 둔 그런 치매 센터가 잘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곳으로 가서 계속해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정확한 인지 기능을 평가하고 그리고 보호자와 환자와의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그런 평가 결과를 통해서 치료 방향, 목표를 정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교육을 하기, 또 교육은 어떤 교육을 하냐면, 이제 환자 보호자한테 치매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억력 회복을 위한 그런 교정적 방법과 보상적 방법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들을 소개하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들, 집에서 할 수 있는 훈련 방법들을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치매는 사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아까 치료할 수 있는 치매도 있지만 대부분의 치매는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로서 이제 치료가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진행이 계속되는 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런 뭐 약물 치료도 있지만 이런 비약물적 요법, 이런 인지 치료라든지 재활 치료 이런 걸로 그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데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게 예방하는 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청해서 감사합니다.